제 가장 친한 친구의, 네. 물론 그분도 여자였어요. 스웨덴 친구의. 네, 스웨덴 친구의, 네. 가장 친한 친구가 나중에 제 집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학교에서 방문을 했을 때 만났어요. 아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한 명도 없는 한국 사람이, 네. 도시였으니까 아시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없었죠. 얼마나 희한한 눈으로 쳐다봤겠어요? 상당히 그렇게 쳐다봤어요. 네. 그래서 조그만 지방신문에 그 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이 여기 와 있다? 예. 일단 그 연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말은 일취월장하셨겠네요. 좀 빨리 배웠어요. 그러게요. 네. 그 말 배운 다음에도 사실은 수업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박사과정을 공부해도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톡홀름 대학에 와서 박사과정에 들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특히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나서도, 네. 아주 어려운 관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학기에 나오는 그 두 개의 과목인데 하나는 정치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양적 방법론이에요. 그 정치이론이 특히 한국 학생들한테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량의 책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밤새 그야말로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읽은 책으로 또 토론합니까? 그렇죠. 그 수업 방식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네. 우리 같으면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필기하고 그걸 다시 좀 외우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칠 수가 있는데 그쪽에 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 던져주면은, 네.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토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 언어가 소통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쪽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토론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서 내가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잘 몰랐으니까 참 힘들었죠. 책을 다 못 읽으신 적도 많겠네요. 그렇죠. 책 다 못 읽어내고 가고 그런 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럴 때는 그야말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러면 그쪽 나라의 문화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학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이 어느 정도 중간쯤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해를 좀 하겠더라고요. 했어요. 근데 절차라든지 교수가 던지는 그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 부분에 가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네. 그 손을 들고 이제 그 교수가 발언권을 주어가지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학생이 계속 토론하는 것은 제가 읽었던 책에 어느 페이지에 답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학생이 얘기하는 그 부분의 그 주제나 문제는 다른 책에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에 250페이지부터 300페이지에 답이 있고,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에 27페이지부터 150페이지에 답이 있는데 왜 공부하신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군요. 네. 왜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러느냐, 책도 안 읽느냐 그랬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딱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말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죠. 오히려 물어본 거군요. 예. 모든 것이 정답이 있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저희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잘 읽고 이해를 하고 요약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답을 주는 이런 공부를 했는데, 스웨덴 그야말로 박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스웨덴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식은 바로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론으로 정립하는 그런 식의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쓸 논문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도저히 그 박사 과정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살렸어요. 그 이후에 공부하는 방식을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그게 말하자면, 예. 스웨덴의 교육 방식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빨리 터득해 한 학생들은, 네. 그래도 자기 공부 방법 이것을 빨리 교정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차이 나요. 그 문제는 어느 교수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